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세가에서 제작한 리듬 게임 스페이스 채널 5의 게임 비디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채널 5는 드림캐스트와 PS2, PC로 발매한 리듬 게임으로 1499년에 스페이스 채널 5 방송국에서 신인 리포터인 울랄라가 사람들을 강제로 춤추게 만드는 모로성인에 맞서 인질들을 구출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중에 적들의 동작을 정확하게 따라해야 인질도 구하고 시청률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적들의 패턴도 어려워지고 시청률 조건도 높아져서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을 위한 숨겨진 커맨드가 존재합니다. 게임 중에 울랄라가 이동할 때나 모로성인이 시범을 보일 때 L과 R 트리거를 누른 채 E 왼쪽, A 왼쪽, A 아래, 오른쪽 B, 오른쪽 B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 게임이 자동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한번 치트를 적용하면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플레이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동 플레이를 원하지 않으면 게임을 다시 실행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게임에 숨겨진 요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클리어하고 세이브를 하면 엑스트라 모드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모드는 클리어한 시청률로 새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특정 구역에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면 숨겨진 코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첫 번째 스테이지의 1층 로비에서 시청률이 81에서 89%이면 컨테이너 룸으로 이동합니다. 채널은 そのまま. 스테키! 荷物仕分け室にやってきました. 정보によると 다수의 작업員이 踊りの渦に 巻き込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만약에 1층 로비에서 시청률이 90% 이상이면 2층 로비로 이동하게 됩니다. 채널은 そのまま. 이마는 わかんなかった. 2階にやってきました。情報によるとパイロットはスチュワーですが、多数踊ら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세 번째 코스는 두 번째 스테이지의 조종석에서 시청률이 90% 이상이면 더스트 룸으로 이동합니다. 채널은 そのまま. 스테키! 더스트 룸에 つながる 通気口から お送りしております. 우라나, そのまま 直進だ. 了解! 真っ暗です. 足元を スペースネズミが 走り抜けていきます。 宇宙人です。 踊らされた人も いる模様です。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스페이스 채널 5 파트 2입니다. 스페이스 채널 5 파트 2는 드림캐스트, 플스2, 스팀 등 다양한 기종으로 발매된 게임인데요. 이번 영상에는 많은 분들이 플레이 가능한 스팀용 게임 비디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엑스박스 360 패드가 필요하고요. 없으신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드에 X360C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엑스박스 360 패드로 인식돼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편에도 자동 플레이 모드가 존재합니다. 게임 중에 LB와 RB 버튼을 누른 채 BYX 버튼을 누르면 목소리가 들리고 자동 플레이로 변경됩니다. 1편과 다르게 다시 커맨드를 입력하면 자동 플레이 모드가 취소됩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색다르게 플레이하거나 게임을 더 어렵게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모드입니다. 일시 정지시킨 후 LB와 RB 버튼을 누른 채 왼쪽 위 오른쪽을 누르면 화면이 좌우가 반전이 되는 미러 모드로 변경됩니다. 미러 모드는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서 입력해야 하므로 약간의 난이도 상승이 있습니다. 미러 모드를 끄고 싶은 분은 커맨드를 다시 입력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 영상은 스페이스 채널 5의 게임 비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드림캐스트와 플스2용 게임 비기를 소개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以上、スペースパークより、うららが。